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12.9인치 아이패드를 준비를 했어요. 지난번에 11인치 아이패드와 10.9인치 아이패드가 두 개를 같이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예고편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11인치랑 12.9인치랑 성능이나 스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두 개를 성능이나 스펙으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런데 두 개가 이제 화면 크기, 차지하는 면적, 무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다른 기계처럼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카테고리가 좀 나뉘더라고요. 11인치랑 12.9인치랑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기계고요. 앞으로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내가 사용하는 쓰임이 이쪽에 더 가깝겠다, 이쪽에 덜 가깝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1인치는 기본적으로 들고 쓰는 태블릿 역할을 수행할 때 굉장히 적합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나 드라마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실제 책을 읽는 것처럼 들고 책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뭔가를 본다 이럴 때도 11인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대로 12.9인치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에서 제가 이거를 버스에서 한번 꺼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버스에서 꺼내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 뒤에 앉은 사람들은 다 나랑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힘들지 않나. 그 지하철에서 이걸 딱 꺼내면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정말 꺼내면 좀 그럴 것 같고요. 대신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딱 앉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12.9인치 같은 경우는 사실 때 물론 이번에 많이 작아졌긴 했어요. 그런데 50%는 태블릿이고 50%는 노트북을 좀 대체한다는 개념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좀 괜찮은 기계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12.9인치로 딱 마음을 먹은 이유가 보시면 굉장히 큰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많이 작아졌죠. 원래 12.9인치를 사서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커가지고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노트북을 사는 게 낫겠다. 이게 케이스도 뭐 씌우고 뭐 키보드도 가지고 다니고 막 이러면은 뭐 1.2kg, 1.3kg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도 너무 크고 두께도 더 두껍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10.5인치 아이패드로 바꿔서 이제 그때는 썼고요. 이제는 정말 이 정도면 제 거는 휘어지지 않았죠? 요즘에 가끔 휘어진 것도 그냥 써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재수없죠.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얇게 너무 좋죠. 이만한 판때기가 이렇게 얇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걸 휘업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들고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뭔가 받아 적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10.9인치를 사용하게 됐고 저는 아이패드를 이런 모양으로 놓고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포지션으로 놓고 쓰면 내가 인터넷을 들어가거나 뭔가를 할 때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스크린 키보드를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죠. 온스크린 키보드를 쓰는데 이게 진짜 꿀이에요.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 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사용하면 장점이 뭐냐면 스크린이 저랑 굉장히 가까이 있죠. 그래서 터치로 뭔가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반면에 이렇게 놓고 쓰면 내가 뭔가를 터치할 때 분명히 이 밑에 키보드가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키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뭔가를 터치할 때 팔을 이만큼 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눌러야 돼요. 이렇게 막 팔을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약간 기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노트북은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마우스 쓰고 뭐 터치패드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여기서 다 이게 되죠. 이게 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멀면 막 멀게 팔을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손가락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데 어떻게 이게 클릭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화면 안에 키보드가 생기면 여기서도 뭔가를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키보드를 조작할 수 있어서 온스크린 키보드가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점이 저는 12.9인치를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10.5인치 온스크린 키보드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켜죠.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근데 일부러 이런 거 아니에요. 더 오타가 이렇게 좀 약간 부자연스러워. 이 키가 많이 이렇게 쓸만하게 연구를 한 것 같지만 정말 시프트라든지 이런 키들이 내가 원래 키보드를 사용하던 그 자리가 아니라서 적응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적응하기도 힘들고요. 적응이 안 돼요. 적응 저 이거 1년 썼는데 적응 못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에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키보드를 써야지. 이렇게 키보드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키보드 레이아웃 딱 보면 거의 비슷하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온스크린 키보드도 정말 키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똑똑똑똑 느낌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저는 따로 키보드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타이핑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서 바로 키보드를 쓰죠. 아 쓰죠. 이게 키보드가 훨씬 편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 포지션으로 쓰면 커서를 옮겨야 될 때가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커서를 여기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 내가 손을 뻗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없이 이렇게 있으면 키보드를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쓰다가 여기다 커서를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따라 이 케이스가 한 200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06g 정도 정확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ESL에서 나온 정품 키보드랑 아주 흡사하지만 정품은 아니고 싼 정품 케이스는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마감이 좋겠죠. 12.9인치로 뭔가를 할 때 어떤 화면 구성이 가능하냐면요. 12.9인치를 그냥 이렇게 앱을 하나를 쓰면 굉장히 광활하죠. 이게 쓸데없이 크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12.9인치를 쓸 때는 뭐가 좋냐면 유튜브를 보면서 카톡을 하면서 메모장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톡도 굉장히 잘 씁니다. 카톡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카톡을 사용하고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멀티로 뭔가를 많이 하고 내가 막 노트북 썼을 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노트북 쓸 때 뭐 유튜브 켜놓고 뭐 문서 작업하면서 뭐 카톡 오면 카톡 받고 이런 게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이패드 12인치쯤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12.9인치를 샀고요. 이제 11인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조금씩 불편하죠. 들고 다닐 수 있는 대신에 이런 것들이 가능은 한데 약간씩 불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다닐 때 많이 쓰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딱 정착해서 많이 쓰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2.9인치 아이패드의 장점은 뭐 물론 비싸고 무겁고 크지만 이제 어딘가에 딱 자리를 잡았을 때는 11인치보다는 좀 월등한 경험을 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컴퓨터에 가까운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사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2.9인치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의외로 제가 루마퓨전을 사용할 때 11인치도 되게 비슷하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이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으로 지금 노트북을 대체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힘든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노트북에서 안 되는 작업을 아이패드에서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화면의 쾌적함이나 뭐 속도 등의 아이패드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트북의 한 50% 정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 비중을 좀 높여갈 것 같습니다. 그러길 좀 희망하는 것도 있고요. 2019년 중에 풀버전 포토샵이 나온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문명 6 같은 게임도 아이패드 버전으로 잘 이전됐죠. 그래서 앞으로 PC 버전에 좀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이패드로 좀 이전을 많이 하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면에서도 iOS 11에서 iOS 12로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그래서 iOS 12에서 13을 넘어갈 때도 좀 많이 바뀌길 기대하고 있어요. 2019년도 한 6월쯤 되겠죠.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기계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들은 아이패드를 쓰면서 필요한 팁들을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끝!